안녕하세요. 북극성주 TV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방님 모셨습니다. 시스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장이 막 엄청 좋은 장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네네. 지금 투자도 되게 조심해서 네, 신중하게 맞아요. 옥석을 잘 가려서 해라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사람들이 시장을 많이 떠난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처음 투자하실 때랑 지금 분위기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의장도 되게 조용하고 주변에 같이 투자했었는데 뭐 어느 순간 이제 좀 안 보이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정말 몇 년 만에 제 강의 들어왔는데 그동안 바빠서 이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못 했다 했는데 뭐 그건 괜찮은데 과거 옛날 세법 알고 있어가지고 잘못하면 폭탄 맞을 뻔하고 막 정말 아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계시냐면은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 남아있다고 뭐 투자를 잘하고 떠났다고 투자 못해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래서 떠나신 분들 중에 정말 막 눈물을 머금고 손해를 봐가지고 이제 가신 분도 계시고요. 이미 좋은 시절에 다 팔고 현금 확보하고 또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으신 분 중에서 계속해서 뭐 투자를 연속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안타깝게 물려가지고 남아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 포지션이 뭐가 됐든지 간에 네.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기회를 보냐 안 보냐 이게 제일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이유로 매년 어떻게든지 최소 하나 이상씩은 등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매년에 한 채 이상씩 등기를 하려면 시장을 계속 봐야 되니까. 예, 내년에도 있어요. 죽겠어요 지금. 좋아요. 근데 옛날에는 뭐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얘기 하나를 들으려고 해도 다 교육장 네. 가서 듣고 맞아요. 막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디프리도 가고.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뭐 신문이나 TV도 아니고 요즘 거의 다 유튜브 그래도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유튜브가 또 채널이 계속 늘어나요. 네, 영상도 네. 너무 많고 네, 네. 네, 이제 한 채널 정주행하는 분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고 네, 네. 이러면은 나한테 도움된 유튜브 이런 거는 시청자 이기도 또 제작자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야, 이건 이제 좀 어려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약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반대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다른 채널을 많이 못 봐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우리 수강생들 통해가지고 어떤 거 많이 보세요? 좀 어떤 게 좀 도움이 되나요? 라고 들어보면은 일단 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꾸준히 한다는 거는 그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수익도 없고 뭔가 재미도 없는데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계속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를 좋아하신다든지 네. 물론 일부 이렇게 좀 나쁜 목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 끌어가지고 뭐 투자금 모으고 나쁜 목적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좀 영상 올라오는 지 보셨다면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투자를 해봤는지 안 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계좌를 인증해봐라, 뭐 등기부 등본을 보여봐 이런 거는 어렵겠지만 네.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들어보면은 아, 이 사람이 그냥 그 이론만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실전에서 나온 경험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틀리는 걸 좀 바로 인정을 해야 된다. 아하. 저도 뭐 세무사도 아니고 그렇죠. 일반 개인이고 그냥 투자자로서 공부한 거를 그냥 조금씩 올렸는데 어쩌다 보니 갑자기 막 유튜브도 막 18만 돼 있고 막 블로그도 6만 되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 들으시면 저도 이제 모르는 것도 당연히 있고요. 세금 대해서 틀린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댓글에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인정해야죠.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네, 근데 그게 뭐 처음에는 저도 약간 얼굴도 막 빨개지고 민망하고 그랬지만 결국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저도 공부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변호사님을 한번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변호사인 줄 몰랐어요. 아. 근데 저한테 상담을 하겠대요.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뒤져봤는데 어쨌든 비과세가 안 되는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그냥 답이 명쾌하게 나와 있어서 예, 그 비과세 안 되는 것도 제가 아는 세무사님한테 받은 거예요.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면서 돈 쓰지 마시고 안 오셔도 된다고. 근데 그게 고맙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했던 실무에서 했던 거 뭐 조문 막 보는 거 가지고 저도 막 많이 배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채널이라면 그래도 여러분들 뭐 당연히 시간이 많이 없으시니까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예,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쵸. 요즘 저도 유튜브를 어쨌든 업으로
해야만 하고 봐야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은 실무를 안 해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분들도 되게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거를 하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그런 트렌드에 편승하는 채널들도 좀 꽤 있지 않나 뭐 그런 네.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뭐 집값이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가파르게 오르기는 당분간 좀 어려운 것 같고 네. 뭐 물론 내년에 집값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아직까지 대세는 아니잖아요. 네네. 네. 이럴 때일수록 좀 다음 투자를 좀 내실을 다지기 좋은 때일 거잖아요. 네. 네. 시스님이 좀 추천해 줄 만한 공부나 어떤 투자 준비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좀 시장이 약간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쫓아가기도 버거운데. 맞아요. 부동산은 그래도 개인이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좀 기회를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투자는 차익거래에서 아비트레이지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이 가치와 프라이스, 그러니까 밸류와 프라이스 두 개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엉키는 순간 투자 기회가 나오거든요. 프라이스가 밸류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그렇죠. 매수를 하고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제값에 밸류에 팔면 되는데 주식은 너무 빠르잖아요. 빠르죠. 상대적으로 근데 부동산은 그게 느리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들도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같은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네. 물론 뭐 이걸 이제 바꾸려고 했었던 시도가 역사적으로 있었죠. 사회주의로. 네. 근데 결국은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 자본주의가 이제 수정 자본주의로 가면서 흐름이 좀 더 좋아져야 될 건데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책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EBS 다큐프라임 자본주의 책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도 나온 건데 네. 2013년에 이제 책으로 나왔어요. 근데 1장, 2장, 3장, 4장 4개가 있는데 다 보시면 좋고요. 1장하고 4장. 근데 더 시간 없다 그러면 1장은 꼭 보세요. 1장은. 1장을 꼭 보시면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냐면 대출은 무조건 악이고 선이 아니고 어떻게든 나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대출금을 다 갚아야 되고 그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그게 다르게 한번 봐야 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게 돈은 빚이다 네. 그 내용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구조 자체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쵸. 네, 빚을 네.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말하면 또 뭐, 그러니까 그냥 책을 보세요. 네. 책을 보시고, 네. 저 책이 다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10년 전에 나와가지고, 최근 좀 업데이트 된 내용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저거 강추고요. 네. 두 번째는 본업이 직장이신 분도 있고, 뭐 소상공인, 개인 자영업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직업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월 200, 월 300 들어온 이게 또래나 주변에 네네. 힘든 직업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사 막 이런 분들 보면 좀 네네 안타깝죠 엄청. 내가 이 돈 받고 이 수고를 네네. 하느니 네네.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너무 힘들거나 막 정말 삶이 피폐해질 정도로 그러면은 뭔가 결단을 내리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왜냐면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 자신을 해야만 안 되잖아요. 그럴 땐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힘들면은 잠깐 손해를 보더라도 나오시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딱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휘트니 휴스턴의 지금은 고인이 된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를 듣죠. Greatest Love of All이라고. 어쨌든 네. 그 내용에 보면 나의 어떤 디그니티 존엄성을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건데 그걸 맞아. 꼭 이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업에 대해서 일단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본업이 이렇게 해야지 않는 선에서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반대 의견이 나올 거예요. 몸이 피곤한데 그렇지. 쉬어야 되는데 시간 없는데 시간도 없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세어나가는 시간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그 아놀드 베넷의 하루 24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원래 2,500원인데 4,500원 올랐더라고요. 그 책을 추천드리고요. 양장본 사지 마세요. 쓸데없이 가격만 비싸니까 만 얼마. 그 4,500원짜리 책 사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아주 뼈가 때려가지고 어쨌든 네. 그거 보셔가지고 빨리 월 10만원, 50만원, 100만원 만들어봐야 돼요. 네, 월 그래서, 10만원? 네, 네, 네. 그래서 저 월 10만원을 본인이 잘하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잘하는 걸로? 잘하는 걸로. 좋아하는 거 하시면 안 돼요. 미안합니다. 좋아하는 건 나중에 하면 돼요. 아, 그렇지. 예, 그 이유도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의 고민, 시간, 돈 이걸 해결해주면 돈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이 되게 똥손이거든요. 제가 형광등은 가는데 뭐 LED등이나 조금 어려우면 제가 못해요. 그럼 저는 그냥 숨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동네 철물점 이런 데 전화해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재료비에서 뭐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죠. 저한테는 그게 엄청 싼 거예요. 내가 해서 괜히 고장 나느니. 이해되죠? 네. 근데 그걸 너무 쉽게 잘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럼 나 같은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 만들어 보시고요. 저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출 통제 하셔야 돼요. 지출 통제. 제가 네. 정말 좀 부끄러운데 회사를 19년도에 나오고 저는 2020년 코로나 왔을 때 그때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제 법인이. 네네. 온라인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고 운이 좋게.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그때 좀 제가 좀 지출이 씀씀이가 좀 컸어요. 아, 근데 한 2년 정도 하니까 좋긴 좋았는데 이렇게 가다가 안 되겠더라고. 이제 와이프가 또 한마디 하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 말 듣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지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도 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잘 버티지 않은. 와,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한번 커진 어려워요. 씀씀이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제품 홍보하는 건 아닌데 뭐 저는 이런 그냥 뭐 밴드 같은 거 차면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도 이제 저는 워낙 애플 제품을 좋아해서 데스크탑만 네 대, 노트북만 한 서너 대 있고 막 그래요. 패드만 세 개. 다. 집 사무실 갖고 다니는 거 다 그냥 왜냐면 그냥. 뭐 다른 제품 쓰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아이클라우드로 싹 다 동거해 시켜놓고 그렇죠. 근데 애플은 네. 오히려 생태계를 구축해 놓으면 그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네. 폰까지 아이폰이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애플워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손에 뭐 차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애플워치는 두껍더라고 제 기준에서. 그래서 그냥 조그만 이런 밴드 얼마 한 3-4만 원밖에 안 해요. 충분해요. 느낌 왔습니다.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종잣돈이 이제 빨리 모이겠죠. 네. 그래서 저 종잣돈을 누가 더 빨리 만드느냐 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종잣돈이 뭐 5천이 됐든 3천이 됐든 1억이 됐든 빨리 만드시고요. 저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5천만 원 정말 아껴서 아끼고 모았는데 한 방에 가면 너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무조건 그렇죠. 소액으로 하셔라. 그리고 처음에는 안전한 거 하셔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강생분 소액으로 접근해가지고 2천만 원 6개월 만에 수익 봤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700으로 투자했어요. 아. 소액으로.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때 제가 투자금이 2억 정도였는데, 700 정도는 뭐 손해를 혹시라도 보더라도, 뭐 이게 크게 흔들리진 않겠다. 그렇죠. 2억 중에 700이면? 예. 네. 물론 이제 그 절반은 또 대출이었어요. 정말 공격적으로 했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늘리면서 이제 경험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다 이익 보고. 아까 마이너스 뭐 아직 안 팔았으니까 마이너스는 아닌데 그게 22년 23년 그거예요 지금. 다른 건 다 플러스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여담으로 드리는 말씀은 공투하지 마시고. 공투요? 예, 공투는 저는 안 해요. 저는 공투를 해서 잘 된 케이스도 봤지만 한 80% 90%는 다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 뭐 어떻게 안 좋게 끝나나요? 보통 이제 의견이 다 갈려요. 지금 팔아야 된다. 더 가져가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걸 아예 하실 거면 어떻게 하냐면은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하신다면은 저라면 법인으로 할 것 같아요. 법인으로? 법인으로 해서 3명이 들어갔다. 뭐 4대 3대 3이다. 그러면 4대 3대 3으로 지분 나누시고 투자금, 자본금 싹 다 똑같이 하시고 수익금은 똑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매각했을 때 의견이 갈릴 때는 어떻게 한다를 다 적어놔야 돼요. 정관에. 거기다 다 적어놓으면은 뒤탈이 없는데 안 적어요. 근데 그거는 계약서 쓸 때 똑같아요. 매수자, 매도자하고 할 때 뭐 부동산에서 그러잖아요. 이거 좀 특이하게 씁시다. 그럼 부동산 아예 안 써도 된다고 내가 말 다 했다고 그럼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안 할 거니까 쓰라고. 이해되죠? 그렇죠. 그게 훨씬 맞죠? 낫지.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월세가 밀린다. 그래서 2개월이 밀리면 뭐 연 뭐 10%의 이자를 주기로 한다. 예를 들어서 특약을 쓰자고 하는 거 임대인이.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케이 했다. 그럼 쓰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나 임차인분이 안 밀릴 거니까 안 써도 된다 그러면은 역으로 안 밀릴 거니까 써도 되지 않냐고. 그렇지. 이거 좋은 논리네. 쓰면 되라고 된다고.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거 봐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지금 팔자. 그래서 아름답게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투 안 하시면 돼요. 베스트는 안 하는 거다. 네, 안 하는 게 저는 좋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 늘리는 거 하지 마시고요. 장기간 묶이는 거는 가급적 안 하면 좋겠다.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주임사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요. 예, 그거 하나 보고 들어가는데 이득 보는 건 10 이득 받는데 마이너스가 100이면은 안 되고요.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약간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정말 출고 전략 언제 빠져 나오겠다.
명확히 있으신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승인 하면 네. 세금 아무래도 세금. 많이들 네네네. 궁금해하실 텐데 세금도 1년만 지나도 세금이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네네네.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될까요? 세금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워낙 양이 방대해요. 맞아요. 그리고 용어도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몰라도 되는 것까지 이렇게 막 다 있다 보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전체 세금이 이렇게 있다면은 부동산 세금 관련된 거는 되게 작아요. 그래서 여기 작은 데만 빨리 집중해가지고 뭐 책이 됐든 영상이 됐든 강의가 됐든 빨리 책을 뼈대를 만드셔야 돼요. 뼈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나는 책이 좋아. 그럼 책을 보시고요. 나는 강의 등을 한 번에 들은 게 나아. 그러면 강의를 빨리 들으시고요. 아니면 나는 이 사람 유튜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볼 거야. 그런 거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거 하시면 됩니다. 뭐 작가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뼈대를 잡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얼추 이제 모양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놔두면 막 쓰러져요. 왜 그러냐면 세금 자체가 휘발성이 강해요. 네. 제가 2002년인가 3년인가 맨 처음에 세법 개론 그 이렇게 두꺼운 2000페이지 되는 거를 윤상엽 세무사님이신가? 그 노란 책. 그 완전 전설적인 책이 있거든요. 지금도 책 그분 내시는데. 그걸 제가 종로에서 들었어요. 네. 그 이제 밤 10시 반에 끝나거든요. 이제 세무사 회계사 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되면 다 잊어버릴 거라고. 오라고, 그래도 사실. 그걸 일주일에 세 번 들었어요, 일주일에 세 번. 세 시간 반 하는 거를. 되게, 그거. 네. 딱 고시네요, 그냥. 예, 네, 그냥, 네. 원래 이런 놈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루에 뭐 한 30분 하나?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게 당연하더구요. 그렇구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자기를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끔 뼈대를 만드시고, 이게 무너지기 전에 계속 반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 책을 봤다. 이 사람 책이 업데이트 돼서 개정판이 매년 나오냐 이걸 좀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신방수 세무사님 지금 막 계속 나오잖아. 아 대박이에요 그분은. 1년에 한 권 넘게 내시는 거 같은데. 네네. 아니 뭐, 네. 뭐 수십 권 내요 수십 권. 네. 근데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니까 네. 그렇게 팬분들도 많으시고 네. 보시는 건데 꼭 봐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명 걸로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정도는 내가 뼈대가 잡히고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좀 다른 분들도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없던 게 여기에 나오네. 그럼 이렇게 좀 적용도 해보고 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은 상시 좀 그때그때 좀 물어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는 분 거를 들으면 더 좋겠죠. 네. 이게 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박처럼 나도 어쨌든 다음 시장에 오면은 좀 잘 성장하고 싶다. 뭐 거기에 운도 있고 실력도 있고 시행착오 다양하게 있겠지만 내가 한 사이클을 그래도 좀 겪어보고 나서 이거는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책 같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자기 개발 책을 그렇게 많이 안 봤던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 이게 되게 건방진 생각이었던 거죠. 예측이 되죠, 근데. 뭐, 한 반 정도는 사실 좀 그렇게 썩 내용이 뭐, 이제 제가 잘못 골랐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실용서 위주로 가서 책을 보다가. 근데 경공매 책을 그때 되게 많이 봤었죠. 그러는데 다시 최근에 이제 자기 개발서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이 자기 개발서 이 책을 잘 보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일단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요. 뭐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지만 결국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관련해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 뭐냐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많이 보셨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게 그 책,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책 말고 자기관리론이라고 있어요. 자기관리론? 네, 초록색 표지. 아, 그 책 너무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왜 좋냐면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 내용인데 우리가 에세이 같은 거 보면 이러죠. 걱정 마, 잘 될 거야. 근데 사실 짜증나 죽는 경우도 있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곰돌이 푸가 응원한다. 네, 맞죠? 약간 약 올리는 것 같고.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저 책은 왜 좋냐면은 그 두꺼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례예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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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사례가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겪었던 방법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약간 좀 실용적이고 곧바로 써먹을 수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자기관리론 저 책은 진짜 옆에 제가 오디오북으로 저는 들었고 전자책도 이제 볼 건데 저는 아예 실물책을 사가지고 책상 옆에다 두고 계속 그때그때마다 볼 생각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하시면 일단 마음이 좀 안정이 되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일이라고 잘하는 일 있으면 꼭 잘하는 일에 집중하시고 이걸로 수익을 내시고 근데 이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잘한 일을 해서 수익을 뭐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잖아요. 네. 최소 100만 원 될 때까지는 엄청 일 열심히 해야 돼요. 100만 원. 네. 100만 원 만들 때까지는. 네. 예를 들어서 앨런 머스크보다 더 열심히 일하세요. 그분이 일주일에 7일 일하니까. 그 정도는 해야 돼. 일론 머스크 소파에서 네. 자던데요. 공장에서 자던데요.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2019년에 회사 그만 나왔는데 직장인들이 좋은 게 뭐냐면 유급휴가예요. 일요일 같은 토일 네. 그리고 이제 명절 네. 제가 쉬어도 월급 다 카운트하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저 소상공인이잖아요. 뭐 말은 대표, 법인 대표지만 네. 컴퍼니 대표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에요. 그냥 자영업자예요. 근데 저 일주일에 6일 일합니다. 6일 6일 그리고 6일도 어떻게 일하는 줄 알아요? 하루를 오전, 오후, 저녁 3개로 나누면은 토요일 오전, 오후까지 일해요. 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쉬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일요일 오전, 오후까지 일하고요. 일요일 저녁 때는 다시 또 일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틀 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틀에 나눠 쉬니까. 예, 예, 예. 그걸 제가 세무사 아. 공부할 때부터 그러게 했어요. 월요병이 없겠네요, 그러면. 월요병 없어요. 그래서 월요병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팁을 드릴게요. 네. 일요일날 저녁에 일하시면 돼요. 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워커홀릭인데 네.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일도 중독이라는 거예요. 아, 저 자기 관리로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뭐 무슨 약 그거랑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중독되는데 좋은 의미에서 중독.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요. 왜 제가 쉬지 말고 일을 하라고 했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좀 100만 원까지 만들어보잖아요. 그럼 답이 나와요. 이걸 내가 사람을 쓰면 더 벌겠다.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여기에 오르나면 더 벌겠다. 답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수익을 두 배, 세 배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좀 확보하는 거예요. 이것도 듣다 보니까 약간 그 자산에도 종잣돈을 모아라고 했지만 맞아요. 내 가치에도 어떻게 보면 종잣돈을 모으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네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퀀텀 점프를 딱 해버릴 수 있도록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유를 부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 그렇게 아니라. 당연히 안 돼. 우리가 네. 앨런 머스크처럼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 그래서 지금 저는 주 6일 일을 하지만 근데 오늘 화요일이고 내일 수요일이잖아요. 저는 수요일 날 오후 3시만 되면 저희 애랑 기타 메고 기타 레슨 받으러 갑니다. 이제 2개월 좀 넘었는데 제가 딱 해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한 1, 2년만 더 하면 뭐 간단한 곡은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스타카토로. 뭐 지금도 뭐 코드 잡고 뭐 간단한 거는 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꼭 그때는 여유도 가지시고 그때 좋아하시는 거 하는 거고요. 그때 취미 가지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일이 딱 잡혔잖아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막 근로소득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수익이 생길 거예요. 그럼 여기 종잣돈 보이죠. 지출 통제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계속 내가 월 100만 원 없을 때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비싼 거 사지 말고 그 상태에서 종잣돈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로 작게 투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쌓는 거죠. 그럼 가만히 놔두세요. 나중에 얘가 알아서 커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하세요. 미친 듯이. 그러면 10억을 예를 들어서 내가 모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년에 1억 모으면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1년 누가 1억을 모아요. 그럼 1년에 1천만 원 모으면은 100년이죠. 그래서 이제 내 인생에서의 10억은 없다고 포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1천만 원 모으면 100년이 아니라 어쩔 때는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하다가 갑자기 3천, 5천 갑자기 뛸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0년 안 걸려요. 제가 장담해요. 그거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건 해보면 알아요. 세금도 내보면 알아요. 12% 내보면 알아요. 그래서 꼭 그걸 기억하셔서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자기관리로는 책에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있지만 그 책은 오래된 거잖아요. 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또 그런 실험을 했대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걱정하는 거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데요. 걱정이. 본 것 같아요. 96%였나?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될 거라고 하시고 이제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긍정 확언도 나오고 막 나오는데 거기까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예,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 박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